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정말 오트밀은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인스턴트 오트밀을 사용해 밀가루나 다른 원재료가 아닌 오트밀로 만들어서 더 맛있는 요리 세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쉬워요. 내열 용기에 오트밀과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 밀가루를 대신할 오트밀 반죽을 만들어요. 거기에 나머지 재료 다 넣고 버무리면 준비 끝! 반죽 요 찰진 거 보이시죠? 이제 달궈진 쌀팬에 잘 타서 구우면 오트밀 가전 완성! 완전 쉬워요. 여기서 팁! 밀가루에 비해 끈기가 적어 부서지기 쉬운 오트밀 파전을 뒤집을 때는 접시를 사용하세요. 오트밀 파전이 고소함에 빠지면 밀가루 파전으로 이제 못 돌아갈걸요? 무엇보다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분들 요렇게 해서 드시면 한 장 다 드셔도 속 부대끼는 거 하나 없답니다. 두 번째는 모양도 예쁜 오트밀 디저트인데요. 만드는 데는 살짝 정성이 들어가요. 으깬 바나나에 오트밀과 그 밖에 재료 넣고 반죽해서 머핀 틀을 준비하고 버터 발라 반죽을 넣고 작은 용기로 눌러 오목하게 모양을 잡아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15분간 구워 오트밀 타르트 쿠키 부분 완성! 식으면 그릭 요거트 담아 과일로 토핑하면 오트밀 타르트 완성입니다. 오트밀로 만들어 달지 않고 씹을수록 고소하며 그릭 요거트라 산뜻하게 맛있어요. 단, 유효기간은 1시간.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금방 폭삭하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트밀 사라다. 보통 감자 사라다 만들 때 감자 삶고 계란 삶고 하시잖아요. 이 레시피면 감자 대신 오트밀로 하고 거기에 물과 계란도 같이 넣어 요렇게 한꺼번에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조리 끝! 마지막으로 마요네즈와 준비한 재료들을 같이 넣고 섞어주면 완성! 이렇게 만들기 너무 쉽고요. 또 오트밀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맛이라 온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귀중한 오트밀 레시피. 느끼함을 잡아줄 후추로 마무리. 오트밀의 구수함과 찰짐이 감자 사라다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오트밀 사라다. 저희 남편은 오트밀로 만든지 전혀 눈치 못 채더라고요. 물론 반찬으로도 오케이. 요렇게 통밀 바게트에 얹어 식사 대용으로도 오케이. 진작 오트밀 레시피 공부할 걸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오트밀 레시피 도전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